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요를입니다. 정재환 교수님, 제7판 신헌법 입문. 제269페이지 제5장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제1절 서설 하겠습니다. 사마요를 TV 질자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1절 서설. 물론 맞죠. 1번의 기본권의 제한의 의미. 1번 기본권 제한의 필요성.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 요구되지만, 공익을 위하여, 그리고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기본권과의 조화를 위하여 부득이 제한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의 사회 부장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한될 필요가 있다. 국가와 사회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기본권의 보장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에 기본권의 최소 제한과 최대한 보장. 기본권의 제한은 가능한 한 어느 기본권 주체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의 강요가 아닌 최소한의 희생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기본권 주체들 간에 상호 충돌이 있어 불가피하게 제한되어야 하더라도 가능한 한양 주체 각각 최소한의 희망만을 가져오도록 하여 모두의 기본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여야 한다. 기본권의 최적시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 가능한 한 최대한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270페이지의 로마자 2번 기본권 제한 이론의 임무, 기능. 1번의 기본권 제한의 남용 방지. 기본권 제한 이론은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기본권의 제한을 가능한 억제하고 제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들을 설정하여야 한다. 바로 이 점에서 오늘날 기본권의 제한론에 있어서 제한 그 자체보다 제한의 범위나 방법 등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는 범위가 그 중심점 내용이 된다. 2번의 예방적 기능. 기본권 제한의 원칙은 미리 기본권 제한의 헌법적 한계를 설정하고 그 한계를 벗어난 제한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의적인 기본권 제한을 방지할 수 있게 하고 그리하여 위헌적인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3번의 분배의 기능. 기본권의 제한이 공공복리를 위하여 그리고 여러 기본권 주체들 간의 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면 제한은 분배의 의미를 가진다. 재산권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하도록 하고 시장을 막기 위하여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다른 구성원들과의 복지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뒤에 내용이 좀 길어서 여기서 한번 끊도록 하겠습니다.